이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까지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초까지 회사의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특히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총 급여의 30%까지 비과세했던 특례가 폐지되고 총 근로소득의 15%로 세액을 계산하는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받게 됩니다. 또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과거와 달리 15%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, 부녀자 공제, 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이 밖에도 국세청은 외국인도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객 만족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